당시 러시아는 만주를 영향권에 두고 한반도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남하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영향권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주로 뻗어가요. 그것이 결국 격돌이 돼가지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 역시 한반도가 무대가 돼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론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니까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은 이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혼자 차지하게 돼요. 아마도 전쟁이 좀더 지속이 됐으면 러시아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러시아는 강한 나라였어요. 또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이 돼가지고 대량의 군대와 병참을 만주 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맺어진 조약이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는 이제 러시아의 영어권에 들어가고 일본은 사할린 일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한반도는 이제는 러시아, 청두 나라가 이제 간섭할 수 없게 돼 있고 영국과 미국도 러시아 편을 두니까 이제는 고립무원이 됐어요.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다 해서 한국의 애교권을 일본이 장악을 하고 한국의 통감부를 설치해서 일본의 통감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 애교를 대항하는 그러다가 점점 한국의 내정까지도 손아귀에 넣고 마침내는 정미 7조약 등을 체결해서 경찰권까지 가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만은 결국 힘에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1910년 소위 한국 병합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다 해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한국 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 맺은 조약의 정식 이름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합이란 말은 당시 일본이 새롭게 고안해가지고 쓴 용어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강제적으로 점령했다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서양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진해라든지 친일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합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곤란해요. 왜? 합방이라는 것으로 대등한 나라끼리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본과 대등하다고 느낄까봐 그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는 하되 위에 서가지고 지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대등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한테 나쁜 인상도 안 드는 용어가 뭔가 해가지고 병합이라는 용어를 채택. 이런 식으로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을사늑약이나 한국병합조약이나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많은, 뭐, 일종의 도장을 위조한다든지, 사인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강압에 의해서 무력으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오늘 그 주장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역사 인식도 그렇고 정부의 공식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합법적으로 맞은 당시의 국제법이나 이런 게 비춰서는 합법적인 조약이다 해가지고 아직도 그러한 문제는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 지배에 나서게 되는데 그 식민지 지배를 담당했었던 중추기관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은 역대 일본의 현역 육군 대장이나 해군 대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치를 우리들은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과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거나
영국 또는 미국이나 다른 아메리카 이런 나라를 그전에 식민지로 지배한 또는 프랑스가 알제리나 베트남을 지배한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세계 식민지지배, 근대에 와서 식민지배 역사상 국경을 맞대가 있는 옆에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예가 없습니다. 유럽의 식민지는 대개 바다 멀리 떨어진 문화와 종족이 다른 그러한 나라를, 또 하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어떻게 보면 부족 형태거나 아주 미개한 나라. 그러나 당시의 대한제국은 세계 레벨에서 봤을 때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였어요. 이러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예가 없어요. 세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동화주의였어. 동화주의. 동화는 뭐냐?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인이 되라는 거예요. 일본인이 되라.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적자가 되라. 적자라는 건 어린애라는 거예요. 천황의 은혜를 입는 어린애가 되는데 일본하고 똑같이 돼. 물론 그것은 하나의 구호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과 조선인을 똑같이 대우한 건 절대로 아니고